안녕하세요, 안태입니다. 오늘도 이승은 대표님 오시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 그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배꼽 인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도하신 건가요? 그런가요? 아, 뭐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긴장되다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배꼽 인사라서 예. 많은 분들이 아주 웃음을 짓고 아, 성공했네요. 마음에서 네. 웃었다면 네.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저한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 대표님께서 그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또 오늘 이제 말씀을 또 많이 하실 건데 사람에 따라 커피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다양하고 스펙들이 다 달라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커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합니다. 만납니다. 만남. 예. 왜냐면 저는 커피라면서 뭐 무겁게 거창하게 사랑이다, 인생이다, 뭐 내 전부다, 내 애인이다 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은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어왔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나를 많이 바꾸고 가진 게 무엇일까를 봤을 때 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커피랑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 어르신들도 만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해합니다. 자신 있게 커피는 만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대표님 생각하시는 그런 만남, 커피는 만남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커피의 맛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도 사실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커피 맛이 무슨 맛인가? 물론 전문가 관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건 참 많지만 저는 커피 맛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 맛의 본연의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먹었을 때 쓰면 쓰다, 쉬면 쉬다, 지나면 지나다, 연하면 연하다. 저는 이게 커피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생각하시는 맛있는 커피라 지금 방금도 뭐 말씀드렸지만 네. 내 입에 딱 맞는 거. 내 입에 네. 각자의 입맛에? 그렇죠. 네. 내가 진한 걸 좋아하면 진한 커피 네. 또 연한 걸 좋아하면 연한 커피 또 쓴 걸 좋아하면 쓴 거 네. 또 신 걸 좋아하면 신 거 이것이 가장 맛있는 커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커피 맛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일반 처음 커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 흘려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표현이 왜냐면 내 인생은 내 거지 않습니까?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았었나요? 아, 그게 있나요? 네. 네. 제가 노래를 잘 못했어. 예, 제가 이 말씀 하시니까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차마 방송이라서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많은 커피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면 대표님께서 그런 많은 커피를 경험했는데 이 질문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주 전문가 관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또 커피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도 분명히 그것도 맛있는 커피 맞습니다. 최고의 커피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부분은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또 바리스타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바리스타의 아버지라는 닉네임도 이렇게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리스타의 존재의 값어치를 본다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먹는 커피가 저는 최고의 커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저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세계인이 즐기는 커피 바로 커피 믹스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믹스. 네. 이 지금 대표님께서 커피 믹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머릿속이 이 물음표로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또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네. 또 원두커피 전문가로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또 그 커피 믹스를 먹는 분들이 맛이 없다면 과연 그 커피를 먹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원두커피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커피가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두커피로 볼 때는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먹겠죠. 네네. 그렇다면 이 아메리카노도 더 맛있게, 또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보니까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커피가 수입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럼 또 브라질 커피를 가지고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좋은 커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커피, 선호하는 커피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커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리스타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으로서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도 상당히 뭐 다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역시도 위스커피도 커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헤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믹스커피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우리나라 바리스타들이 이런 믹스커피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믹스커피를 주지 말고 그쵸. 그보다 더 맛있게 네. 더 이런 커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러면 그 커피와 관련된 각 분야별 분류도 상당히 많아요. 분류도 많고 예. 그 대표님 생각하시는 그 분야별 분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직업이 있고 또 수많은 커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크게 생각해보니까 한 4개 그룹 정도로 압축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생두죠, 생두. 네. 생산하는 농부. 네. 두 번째는 이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하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가공하는 그룹.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추출하는 네. 우리 바리스타 가공식품을 이제 추출해서 네. 바리스타가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고객이 있겠죠. 고객. 이걸 마셔주는 우리 고객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야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그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뭐 농장을 뭐 안 가봤으니까 뭐 농장 농부들의 세계는 잘 모르겠고 뭐 지금 로스팅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가공 쪽보다는 저는 바리스타 관점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바리스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좀 바라보고 싶은 게 제 어떤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긴 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게 이제 바리스타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신 거죠. 그렇죠. 네. 바리스타가 움직인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한 그룹이 바로 고객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커피를 제가 하고 싶다는 거죠. 또 고객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느 일정 수준의 바리스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바리스타가 아닌 집에서도 생활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바리스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어떤 바리스타 된다면 우리 바리스타한테 저희들이 드리는 메시지가 더 크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제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각 분야를 안다면 좀 더 커피를 이해한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바리스타 전문가로서 바리스타들이 우리 일반 고객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좀 더 다루고 싶습니다. 고객의 접점은 결국 이제 바리스타가 역량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리스타와 고객이 접점이 밀접하고 생두를 커피를 재배하는 산지라든가 가공하는 로스터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접점 바리스타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제 바리스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잠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거는 내용이 조금 없긴 하지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홈 바리스타란 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홈바리스타가 뭐 거창한 뜻이 있진 않지만 사실은 홈바리스타 역시도 이래서 어머니가 커피를 만드셔도 그것을 뭐 남편분이라든가 지인분들한테 커피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분만 요리사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와이프, 어머니 모든 분이 어떤 요리를 한다면 홈 요리사가 되겠죠. 그렇죠. 홈바리스타 분들 내지는 나도 집에서 커피 좀 맛있게 좀 재밌게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계속 지켜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많은 기대 해주시고요. 그 지금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그 커피에 관련된 분야와 또 분류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커피에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직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커피에 관련된 업종 또는 뭐 직군에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을 또 모시고 그리고 더 또 많은
얘기들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제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사 관점에서 고객에게 맛있는 커피를 그 제공하기 위한 그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자리 커피로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바리스타가 진정한 프로인데 네. 그러면 그 행복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1번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네. 근데 그 태도가 좋아지려니까 네. 커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어떤 지식을 많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술로 승화시킬 때 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바리스타의 조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긴 하는데 약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 질문을 하자면 그 태도와 지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건 커피에 대한 지식과 또 커피를 만들면서 해서 태도라든가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태도와 지식이라는 부분이신 거죠. 그렇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단지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커피를 만드는 곳에 국한된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기술은 국한된 네. 그런 기술을 네. 말하는 거고 네. 그럼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먹었는데 네. 아이스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네. 먼저 물을 받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커피를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얼음을 집어넣었어요. 네, 맞아요. 얼음을. 네. 네. 그런데 그 바리스타가 얼음을 손으로 만졌어요. 제 앞에서 손으로 튀지 말라고 그런지 네네네. 막으면서 손에다가 얼음이 다 이렇게 닿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참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그 커피가 설령 맛있더라도 과연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표님께서 지금 좋은 예를 드셨는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지만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위생이 됐든 손님이 봤을 때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부재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지식이랑 어떤 부분은 간단히 설명한다면 내가 커피 마실 때 좀 덜 네. 쓰게 먹을 수 있나요? 라고 주문을 했을 때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커피는 즉석 제조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게 덜 쓰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술만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그 맛을 끊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고객한테 만족감을 덜 준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걸 조금 더 제가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현재 커피를 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바리스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매장에서 커피를 만들 수는 있으나 그냥 한정된 내지는 매장의 특성에 매뉴얼대로만 레시피대로만 만들 줄 아는 거와 그 밖의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들 그것은 결국은 지식이 더 융화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어야지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내가 열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과 네네. 한 가지 밖에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결국 또 응용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커피는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한 가지밖에 없다면 네네. 그건 기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10개를 알고 한 가지 하는 거는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죠. 한 가지밖에 모른다면 네. 돼요? 지식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0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드리는 제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에 대한 얘기가 저 역시도 하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 커피에 설탕을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은 블랙 먹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커피를 안 먹었습니다. 이업하기 전까지는. 네. 근데 블랙 먹기까지 한 10년 걸렸습니다. 저도. 네. 근데 제가 커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커피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당분이라는 거죠. 또 가공에서 가장 많이 없어진 성분도 당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커피의 역사를 보면 설탕을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제 책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따먹고 흥분하여 뛰어다니는 광경을 목격한
칼질을 자신도 직업적 먹고 기했다. 그 결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듬을 느꼈다. 이런 사실을 이슬람 사원에 알렸다. 이런 어떤 너드라는 거죠. 저도 체리를 먹어본 결과 달더라는 거죠. 네. 요즘도 마음이 울적할 때 많은 분들이 단 걸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먹었던 거는 달맛이 있는 카페인을 즐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공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당분을 소진시켰기 때문에 쓴맛이 많이 올라왔겠죠. 네. 자, 그렇다면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먹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본다면 네. 커피를 먹는 목적이 네. 커피 맛을 알기 위해서 먹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죠? 네. 또 각 나라별로의 커피 맛이 무슨 맛인지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커피 먹는 목적이 커피를 알고 싶어서 먹을까 아니면 행복하려고 먹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커피에 설탕을 넣어라 넣지 말라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말이 아니겠냐.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설렁탕 먹을 때 소금을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질문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거 좋아하시면 넣고 안 좋아하시면 넣지 마세요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커피에 설탕을 사서 먹으면 촌스럽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사실은.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커피에 설탕을 넣냐 안 넣냐에 대한 부분들은 커피가 규정한 바도 없고 그냥 내 입맛에 내가 선호하고자 하는 맛에 맞게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하게 커피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먹는 커피이기 때문에 네. 그 좀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내포가 돼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질문을 다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커피에 대해서 정답이란 것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함정이 있지 않냐?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해요. 예.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걸 자꾸 정답을 찾으려니까 이게 늪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정답이라는 얘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OX로 커피를 바라보지 않고 저는 기준점이라고 바라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요즘 뭐 GPS가 있기 때문에 뭐 배들도 다 GPS를 보고 찾아가겠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몸 바로 배가 나가면 내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등대를 보고 찾아가죠. 근데 그 등대가 내 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등대를 보고 가면 거기서 내 집을 찾아가기가 편한 게 되겠죠. 네. 그렇듯이 커피는 그 기준점만 정확히 갖고 있다면 내가 오늘 컨디션에 이런 커피, 저런 커피 먹을 수 있지 않겠냐. 또 이런 부분들을 커피숍 갔을 때 주문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이 커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바리스타와 고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카페 매장에 와서 고객이 주문할 때도 어떤 그 한정되게 내지는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것들을 고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또 바리스타 입장에서도 우리 매장에 뭐 사실은 그 조금 메뉴에 대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구현이 가능한 구조라고 가능했을 때는 고객이 주문해도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스 카페 라떼 네. 왜 우유 거품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네네네. 우리 바리스타님께서 원래 없는데요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는데 네. 그런데 네. 핫 카페라떼는 왜 거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깔끔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원래 있는데요. 과연 핫할 수 있다면 아이스도 있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띄워주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린 얘기죠. 커피라는 어떤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고객의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한다. 소통이 안 된다. 아까 사실 말씀하신 거랑 또 이게 맥락이 이어지는데 네. 지식의 부재.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고객이 요청을 할 때 그거를 약간 어떤 소통이 안 되니까 묵살되는 거죠. 그 아까 제 질문이 결국 이제 커피에 대한 정답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었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한 또 하셨지만은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방향 제시라든가 기준점은 있을 수 있고 기본은 있을 수 있으나
뭐 조금 제가 한마디 더 끝에 잘하면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진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되게 연하게 드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많죠. 근데 연하게 드시는 분한테 아무리 내가 정성스럽게 커피 진짜 잘 만들어서 진하게 드린다면 연하게 드시는 분 입장에서 그 커피가 맛없는 커피인 거죠. 당연하죠. 또 반대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답이란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객과 바리스타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어떤 걸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손에 구석구석 커피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네. 오늘 그 커피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승기 대표님에 대한 생각과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또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하고 눌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기 대표님 커피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네, 신여러분께도 한번 인사를 같이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